실제 해외에서 대부분 활용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주인의 많은 유산을 상속받은 행운의 반려견들 역시 여기에 해당합니다. 바로 를 활용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유지은입니다. 최근 1인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예전과는 달리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닌 하나의 가족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주 왕래가 없는 진짜 가족보다 더 소중하다 보니 외국에서는 재력 있는 기업가들이 사망하면서 그 반려견에게 수십억이 넘는 유산을 상속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이런 상속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국내에서도 반려동물에게 상속하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민법상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자격, 즉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법적으로 이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건 사람과 법인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려동물은 상속의 자격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물려할 때 물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인데요. 따라서 내가 원해서 유언으로 내 반려동물에게 상속하고 싶다고 해도 일반 상속 절차의 방법으로는 효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반려동물에게 상속할 수 있을까요? 먼저 민법 1088조에 규정된 부담부유증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조건을 걸어 이를 이행할 경우 내 재산을 상속한다는 건데요. 내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관리인에게 일정 재산을 상속하는 겁니다. 당연히 재산가액의 범위에 따라 책임 범위도 한정되기 때문에 1억을 상속하게 되면 그 범위 내에서 돌봐주는 조건이 되겠죠. 이때 조건이 잘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유언자는 수증자, 즉 상속을 받는 사람과 이행 청구권자, 즉 감독인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고, 수증자가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이나 감독인이 유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안전장치 또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해외에서 대부분 활용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주인의 많은 유산을 상속받은 행운의 반려견들 역시 여기에 해당합니다. 바로 신탁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 신탁에 대해 다소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신탁은 위탁자, 즉 고객이 법률행위를 통해 자기 재산을 수탁자, 즉 신탁회사에 이전시키고, 수탁자는 신탁 목적에 따라 이를 관리 처분하여 그 이익을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신탁회사에 특정한 목적으로 돈을 맡기면 신탁회사는 수고료를 받고 이를 관리하고 운용해 그 이익을 내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신탁 중 상속과 관련된 게 바로 유언 대용 신탁입니다. 금융기관을 수탁자로 지정해 재산을 맡기면 생전엔 자신을 수익자로 정해 일정 수입을 보장받고 사망하고 나면 지정된 상속인이 계약에 따라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해외에서 반려동물들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신탁 제도가 바로 이 유언 대용 신탁을 활용한 겁니다.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미국은 모든 주에 반려동물 신탁법이란 게 있습니다. 주인이 사망하기 전 반려동물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고, 주인이 사망하면 신탁에 맡긴 돈으로 관리인이 일정 보수를 받고 반려동물을 돌보게 되는데요. 신탁의 금액에 따라 돌보는 기간과 반려동물에게 주는 음식, 산책 횟수며 수의사 건강검진 주기까지 구체적으로 계약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인이 계약대로 잘 돌보는지를 감시할 변호사 역시 지정이 가능하여 하나의 완성된 신탁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몇년 전부터 이 반려동물을 타겟으로 한 펫신탁 상품이 출시되었는데요. 보호자가 사망해서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주인 사망 후 신탁회사가 새로운 부양자에게 반려동물 부양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급하도록 하는 신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 국내에서 펫신탁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먼저 아직까지 반려동물을 위한 신탁 제도라는 것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외국에 비해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새 관리인에게 인도되는 과정이나 누가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고
보호자 사망 후 보호자가 맡긴 자금이 반려동물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독할 기관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추후 유류분 제도를 통한 상속 다툼이 생겼을 때 이를 보호할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에게 상속하는 방법, 부담부유증과 신탁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아직까지 국내에서 반려동물에게 온전히 상속하기엔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몇 차례 법무부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검토한다는 소식도 들리고 최근 몇 대기업들에서 개선된 폐신탁 상품들을 곧 출시한다고 하니 저 역시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보완된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